만나면 좋은 친구 MBC. 1969년 건립돼 수산물 저장고로 사용됐던 포항수협 냉동창고. 이곳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이후 해양문화 거점 플랫폼으로서 준비한 첫 번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의 이제 인구 분포 중에서 울릉도 출신의 울릉 향후의 출신들이 약 3만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만 5천 명의 울릉 출신들이 포항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울릉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데 포항은 울릉도를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울릉도만 포항을 짝사랑하느냐 이제 울릉도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포항과 울릉도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증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것을 전시로서 한번 보여주고자 교류 전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시의 제목은 포항 울릉 110년의 교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그 이전 역사부터 이제 교류가 있었겠지만 이제 영상과 사진으로 남은 교류사, 본격적인 백길이 열리는 110년의 교류사를 두 개의 바람, 두 개의 해류라는 제목으로 이 전시를 열게 되었고요. 이번 전시에서는 바다가 이어준 포항과 울릉의 옛 역사 사진 300여 점을 중심으로 구성해 포항 울릉의 역사적 우정과 서사를 전달하며 두 지역이 갖고 있는 서로의 기억과 감정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총 4개의 이제 전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돛을 달고 바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시는 이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울릉도와 포항의 110년의 백길, 백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배들이 이 백길을 거쳐갔고 그리고 포항과 울릉 주민들의 애환이 어떻게 서려있는지를 영상과 사진으로 전시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전시 공간은 물칭칭 사람칭칭이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포항과 울릉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억하는 추억의 공간, 추억의 사건들을 담아봤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동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남빈동 죽도시장 일대가 되겠고요. 포항 시민들이 또 울릉도를 기억하는 저동부터 시작해서 이 포항과 울릉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간 속의 변화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세 번째 공간은 저희 이제 110년의 울릉도의 이제 변화 모습, 울릉도의 개척사가 있습니다. 그 개척사 속에서 이제 영상과 사진 속에서 울릉도의 모습들이 어땠고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땠고 그리고 대표적인 울릉도의 산업이라는 그 특산물인 오징어, 오징어 잡이를 어떻게 했었고 이런 모습들을 담아서 110년의 울릉도 모습을 또 아름다운 사계의 풍경을 같이 담았습니다. 마지막 전시 공간은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는 제목으로 전시를 꾸몄는데 울릉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787년 라페루즈 탐험대가 이곳을 항해하면서 울릉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지도상에 표기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 과정과 결과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과 울릉도의 교류사를 재현해내기 위해 참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졌는데요. 포항과 울릉을 연결짓는 바다 문화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인물과 삶,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전시는 아마도 울릉도 출신으로 포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의미의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때 그 시절 포항과 울릉도 그 교류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날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이 노래가 뭔데요? 그 청룡호가 울릉향에 정박해서 스피커로 그때 그 남진이의 가슴 아프게를 틀어줄 때 그 노래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바다가 없었다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바다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또 청룡호를 타야만이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산하고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납니다. 70년도 동빈여행 사진이 여기 있네요. 제가 울릉도에서 70년도가 72년도에 나와가지고 최초로 그 정착한 것이 그 동빈동입니다. 동빈동에서 생활하면서 참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그때 동빈내향에는 그 골목에 여인숙, 하숙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울릉도 사람들이 포항에 나오면은 그 거기서 여인숙, 하숙집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부산, 대구, 서울로 가는 길목이니까 그 동빈내향에 오면은 항상 울릉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상당히 정다운 골목이고 정다운 곳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내륙과 동해를 연결하는 경계지점에 있었던 포항은 물자와 소식이 모여 각지로 흩어지는 장소였는데요. 그 시절 바다를 건너 포항에 도착한 울릉도 사람들은 울릉도에 가져갈 생필품과 물건을 꾸리기도 하고 울릉도에서 하지 못한 문화생활도 즐겼답니다. 동해안 해양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 중인 시민들. 울릉도나 동해안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잡히는 게 이런 오징어인데 사실 이제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오징어가... 8월 11일까지 계속되는 포항과 울릉의 110년의 교류사를 담은 전시 두 개의 바람, 두 개의 해류. 직접 다녀간 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포항 사람이 아닌데 이번 요거 전시회 보면서 여기 울릉도가 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육지인 포항이랑 되게 많은 교류도 있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이었구나. 이 구수협 복합 문화 공간이 동빈내향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전시 내용이랑 또 맞닿아서 되게 더 와닿았어요. 왜냐면 창문으로도 배들이 엄청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 전시 내용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울릉도랑 포항이 친구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역사 같은 거를 전시를 통해서 또 몰랐던 부분들을 보니까 되게 와닿고 재밌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아득하고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바람과 해류를 따르거나 거스르며 이어진 포항과 울릉도. 그 오랜 역사와 옛 추억을 소환하고 싶으신 분들 어서 포항으로 놀러 오세요. 예로부터 살기 좋은 땅이라 손꼽혔던 내포. 그 중에서도 푸른 바다와 산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이곳 서산입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서산시 해미면입니다. 이곳은 자연 경관도 아름답지만 역사적인 유적지도 많아서 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맛집들도 많다는 건데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해미. 이곳에는 세종 때 병영으로 지은 해미읍성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동원과 객사 그리고 민가가 있는 전형적인 읍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회장님은 여기 해미에서 원래 태어나서 사신 거예요? 예, 여기서 나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해미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그렇죠. 해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해미 읍성이 있고 해미 국제성지가 있고 또 비행장이 있고 예, 많습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열린 공간으로 사랑받는 해미읍성. 오랜 역사와 문화를 느끼기에 이만한 곳이 없는데요. 추억이 깃든 옛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미읍성 안은 상당히 좀 평온하고 조용하네요. 네, 지금은 아주 잘 정돈돼 있고 예, 굉장히 네. 편안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특별히 뭐 놀이 공간도 없고 놀이 문화가 발달 안 됐으니까 여기서 뭐 성벽타기라든가 이 앞에 탱자나무 이렇게 쫙 있었어요. 네. 굉장히 그 큰 탱자나무 그런 탱자나무 열매 따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전에는 이제 여기가 다 집들이
이 민가들이 이렇게 있었죠. 사람 사는 집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럼요. 여기 이제 민가도 있었고 요 앞에가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또 조금 현재 보이시는 저 동원 저희가 이제 면사무소 자리. 와. 예, 관공서가 이 안에 있었죠. 지금이야 관광지지만 예전에는 성암마을로 뭐 시끌벅적했겠네요. 그렇죠. 주민들이 꽤 많이 사셨었죠. 소도 먹이고 뭐 농사도 짓고. 자 그럼 해미의 맛을 찾아 출발해 볼까요? 시원한 저수지 옆에 오늘의 골목 맛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 전형적인 옛날 시골집인데요. 여기 본체 있고 그 옆에 아궁이 있는 부엌 딸려 있고요. 손님들 오면 묵을 수 있는 사랑채까지. 그런데 오늘 장어 먹는다고 했는데 옆에 수조가 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야, 아니 이 집이 저도 예전에 저희 할머니 집이 딱 이런 구조였거든요. 네. 이게 완전 옛날 집이네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집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한 지가 지금 한 23년째 됐어요. 여기서만? 네. 안채와 사랑채의 처마를 하나로 이어 지금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문 대신 막아놓은 모기장에 손때 묻은 텐마루까지 모두 다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럼 식당을 하려면 이 오래된 구조가 참 멋스럽고 좋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비 오면 특히 뭐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거나 손님들 신발에 젖기도 하고. 근데 손님들이 또 이제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서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이 좋다고 고치지 말라고 또 그러세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안 하고 또 이 모습 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신 거네요. 식당 전 창고에서 애지중지 아끼는 보물을 꺼내 오시는 사장님. 아니 이곳은 파김치 아닌가요? 얼핏 봐도 입안에 침이 고일 만큼 잘 익었는데요. 이 식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밀 병기라고 합니다. 오. 맛있구만. 되게 새콤하죠. 이 파김치가 엄청 오래된 파김치예요. 작년 가을에 담근 거예요. 이거 거의 묵은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파김치 치고는 묵은 김치처럼 엄청 오래된. 저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숙성시켜서 이 파김치를 장어하고 같이 졸여서 먹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파김치와 장어의 만남. 처벌구이한 장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담고 잘 익은 파김치를 올려주는데요. 빨간 육수를 넣어 졸여 먹는답니다. 처음부터 저희도 장어를 같이 넣고 졸인 건 아니었고 원래 이제 고추장 소스에 장어를 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파김치를 같이 주면 손님들이 느끼하다고 왜 우리 고기 먹을 때 같이 김치 구먹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해서 이렇게 졸이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자 이제는 우리 모두의 궁금증을 해결할 시간이죠. 포근하게 반겨주는 방으로 입장. 진짜 옛날 집이네요. 천장이 낮아서 제가 키가 180 좀 넘거든요. 머리가 닿습니다. 와 옆에가 부엌이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아랫목에 자리를 잡아볼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밑반찬들이 착착 차려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파김치 품은 장어가 식탁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서산에서 만난 첫 번째 골목의 맛 파김치 장어 한 상에 차려졌습니다. 장어 구이도 아니고 장어탕도 아니고 처음 보는 비주얼인데요. 장어를 오랫동안 졸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물이 이제 자글자글 왜 떡볶이 국물처럼 걸쭉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상추하고 김하고 이제 초생강 넣으시고 장어 이제 싸서 드시면 뭐 이제 기호에 따라서 마늘이나 부추 그런 거 넣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처벌구이한 장어에 빨간 육수와 파김치 양념이 잘 배이도록 10분 정도 자박하게 졸이는데요. 오늘따라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육수가 졸여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또 이 뽀글뽀글 끓고 있는 국물 보면 맛을 보고 싶잖아요. 살짝만 떠서.
오, 맛 괜찮은데요? 오, 파김치가 들어간 김치국 맛도 나고 그런데 빨갛게 매워 보잖아요. 생각보다 안 매워요. 저희 손님들은 건강식으로 장어를 드시는 거라 너무 자극적인 거는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중간 맛 정도. 잘 절여진 장어에 파김치까지 앞접시에 듬뿍 덜어줍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김 넣고 상추쌈을 만들어주는데요. 장어와 파김치에 마늘과 초생강까지 올려 한 입에 넣고 먹는 거죠. 처음 먹어보는 파김치와 장어의 조합, 감탄사를 부르는 맛입니다. 이런 맛이네요. 처음 보는 맛이에요. 일단 식감 자체가 장어가 탱글탱글하면서도 조렸기 때문에 양념이 이 소스가 잘 배어있고 무엇보다 야, 이 파김치와 같이 싸먹는 이 맛이 기가 막힌데요. 사람은 처음 봤을 때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첫 만남이지만 이 사람과는 오래 갈 것 같다, 왠지 친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딱 이 파김치 장어가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이지만 왠지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네요. 우리 또 만나자. 해미의 두 번째 맛, 이번엔 해미협성 인근 시장 골목으로 갑니다. 해미의 아주 오래된 터줏대감이자 서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떡볶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해미에서 오래된 떡볶이집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맞나요? 예예 예, 맞아요. 오, 얘기 듣기로는 40년이 넘었다고요? 예예. 예. 얼마나 된 거예요? 44년. 오, 우와. 떡볶이 한우물 44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드라마 촬영했던 배우들의 사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다녀간 유명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을 비롯해서 배우들도 있고요.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맛집이라는 건데 얼마만큼 맛있는지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릴게요. 이 집의 메뉴는 단 하나, 모듬 떡볶이입니다. 이 모듬 떡볶이 하나로 자식들을 다 키워냈다는 사장님. 사장님의 손맛으로 빚어낸 떡볶이는 서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의 추억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따뜻한 정으로 완성한 떡볶이, 통깨 듬뿍 뿌려 완성합니다. 온다 온다. 아유.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네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이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혼났네. 맛있게 드셔. 감사합니다. 오, 어머니 양이 많네요. 일부러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서산의 골목의 맛 두 번째 모듬 떡볶이가 차려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거든요. 떡볶이, 떡 있고요. 어묵, 자 그리고 라면사리, 만두에다가 달걀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채소들, 어머, 이게 뭐야? 어? 콩나물도 있는데요? 지나가는데 놈들이 그러더라고. 콩나물보다 너무 맛있다고.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생각해서 좀 삶아가 조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있다 하대. 그래가지고 계속 듣기 시작했지. 배워서 했어, 다. 기동량.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의 떡볶이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맛입니다. 아, 이 맛이지. 즉석 떡볶이의 느낌인데 그렇게 맵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제 추억의 떡볶이 맛이에요. 진하면서도 걸쭉한 국물은 그냥 떠먹어도 좋을 만큼 자극적이지 않은데요. 한 입 두 입 먹다 보면 오래전 추억의 떡볶이가 떠오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는 이 소스 맛이잖아요. 야, 이 너무 맵지는 않고 하지만 매콤한 맛이 살짝 가미가 되어 있고 또 달짝지근한 맛도 있거든요. 그것은 고추장이 베이스로 해서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당근, 양파, 그다음에 대파, 이 채소들을 같이 끓여서 그 육수를 냅니다. 물을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 육수 저희 소스 만들 때 당근하고 양파하고 대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삶은 국물로 쓰시죠? 아니? 아닌데요. 그냥 해. 다 그냥 다 야채고 뭐 그냥 넣지. 채소에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먹고. 이것저것 그냥 넣는다고 하시지만 40년 동안 할머니의 눈과 손은 무엇보다 정확한 저울이 되었습니다. 이 맛이 그리운 손님들이 서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추억 한 접시입니다. 어릴 때 먹었던 떡볶이 맛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학교 앞에서 팔던 그 떡볶이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가 해줬던 그 맛. 그러니까 철판에서 먹던 떡볶이하고 집에서 냄비에서 끓여줬던 떡볶이하고는 맛 차이가 있잖아요. 이 떡볶이는 집 떡볶이예요. 이렇게 떡볶이 양념까지 싹싹 긁어먹는 것도 처음이네요. 떡볶이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떡볶이는 다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특히 어른들도 추억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먹으면서도 행복해지네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걸음하셔서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서산시 해미면. 이곳에는 20년은 기본, 40년을 지켜가는 골목의 맛이 있습니다. 자작하게 졸여먹는 파김치와 장어는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맛이고요. 서산 시민들이 사랑한 모듬 떡볶이는 그 시절 행복한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골목의 맛,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여러분의 집포터 지영 리포터 접니다. 네, 순수 국내산 제품으로요 만들어진 지 연식이 조금 되긴 했지만 아직 성능에 큰 이상은 없고요. 저를 구매하시면 맛있는 저녁이 함께 따라가지만 단 저희 미혼 여성분들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자, 오늘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소개를 했냐고요.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릴 오늘의 주제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방송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만나보면서 또 직접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라이브 커머스는 또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뭔가 이 원주와 강원도가 이렇게 콜라보된 그런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구매 구매. 평범한 방송은 가라! 원주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방송 준비부터 생생한 라이브 현장까지 라이브 커머스 현장을 함께 가봅니다. 원주시 봉산동에 위치한 원주 산림조합 임산물 가공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상품들. 바로 원주에서 키운 이 먹거리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원주에 워낙 맛있고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쌀도 토토미 이런 것도 맞습니다. 유명하고 치아산 한우도 유명하고 복숭아도 있고. 아니, 복숭아. 뭐 복숭아는 빼놓을 수가 없죠. 요새 또 복숭아 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밤은 조금 생소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주 밤도 원래 좀 유명하고 맛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뭐 밤 하면은 이제 공주 부여 밤이 좀 유명한 거는 모두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충주 밤이 또 요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오. 예. 그다음에는 저 강원도 원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주의 그 밤에 그 우수성을 그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래서 임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하면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단순히 생으로 먹거나 삶아 먹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이곳에선 신선한 원주밤을 원료로 해서 임산물 가공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원주의 품질 좋은 밤을 1차 가공해 생율밤으로 만들고 그 생율을 원료로 2차 가공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있죠. 이러한 노력 끝에 최근 새 상품이 개발됐습니다.
아 진짜로 아까 보고 있는데 어 이거 하나 딱 해서 오도독 오도독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생유리라고 하죠. 깜밤에도 예, 또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다면서요. 저희가 지금 네. 출시된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기대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밤을 예. 또 어떻게 만드신 것 같은데 야 원주밤 맛있겠다. 아, 원주밤으로 만든 제품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소상공인분들도 팔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임업인들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더라도 이게 실제 판매를 소비자한테 알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좀 도움을 받고 많은 정보를 모아서 또 새로운 또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현장으로 좀 안내하겠습니다. 아 오늘 바로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가실까요? 그러니까요. 아, 예. 네. 아니 우리 대표님이 뭐 비밀병기를 예. 많이 숨겨놓으셨네.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우리 대표님이 준비한 비밀병기 공개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숨겨둔 비밀병기를 만나기 위해 기대 한가득 품고 따라온 이곳. 아니 그런데 여긴 생방송이 진행되는 방송국? 왠지 모르게 저에게 낯설지 않은 느낌인데요. 알고 보니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는요. 이제 원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원주시에 있는 다양한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 농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요. 파머스 커머스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커머스 방송은요. 강원도몰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몰 플랫폼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소비자분들이 다 시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이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예.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의 파머스 커머스 라이브는 전국 미디어 센터 최초로 진행되는 방송인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업 농가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해 큰 힘을 보탤 수 있는 사업이죠. 이렇게 주방처럼 멋지게 꾸며진 스튜디오에서 잠시 후에 아마 방송을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제품을 또 소개해 주시는 방송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이제 마론글라세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마론글라세 이름이 멋진데 뭐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부터 이제 먹거리로 이제 즐겨왔다는 밤을 이제 설탕 시럽으로 졸여서 만든 이제 고급 디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마론글라세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시는지. 네, 일단은 원주에서 중요한 이제 상품들이 뭐 쌀이라던가 뭐 소고기라던가 등등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원주 사람들만 알면은 저는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 지금 방송을 하는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원주에서 나고 자란 이제 특산물들을 전국적으로 알게 돼서 판매 또는 이제 입소문 타가지고 너도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치악산 한우, 토토미 쌀, 그리고 다래와 밤 등의 농특산물 가공식품이 강원도몰 라이브 채널 방송을 통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마론글라세를 홍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도 사실 이 마론글라세 굉장히 낯설거든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뭐 판매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쵸. 하시니까 오늘 또 저희 전문 호스트 아니시겠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이 마론글라세가 어떤 제품인지 약간 그 라이브 커머스 느낌으로 아, 간단하게 한 번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선은 마론글라세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마론이 프랑스어로 네. 밤을 뜻해요. 아. 네. 그리고 글라세가요. 설탕에 절인 과자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설탕에 절인 밤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살 뻔했어. 계좌이체 할 뻔했어요. 우리 역시 전문가는 남다르죠? 원주에서 직접 이렇게 정성 들여 재배하신 이런 제품을 소개할 때는 좀 더 마음가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어떤 기분으로 방송에 임해 주실 건지.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 지역 소외된 농가분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경험도 좀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수익 창출도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박하게 목표하시는 바람 이런 요 정도만 팔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다 있음. 이어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최경추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롱글라세 3종 세트 판매 방송이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10개 한정 사은품은 초반에 완판되고 생동감 넘치는 진행에 저도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사버려 이거? 결제? 결제? 해요 이거? 마롱글라세로 만든 음식을 시식하기도 했는데요. 이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하면 조금 어떻게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어떠세요? 드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도움이 되죠. 사실 이제 농업인이나 임업인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산림조합, 그다음에 이제 원주시라든가 이런 데서 이 농업인들이라든가 임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니까 저희로서는 엄청나게 고맙고 엄청 힘이 납니다. 같이 종사하시는 임업인들, 농업인들 엄청 힘들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누려서 모두가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바람입니다. 충북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름 동안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 여기 붙어라. 서 있기만 해도 땀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불쾌지수 다운시키고 이제 시원지수 업시키자. 등골이 오싹한 시원한 탈출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고고! 리포터 박민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덥고 습하고 찝찝해서 진짜 견디기가 힘든데요. 감독님, 이번 여름을 어떻게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곳 없을까요? 그럼 오늘 시원한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원한 곳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면 안다고요? 그러면 너무 기대되니까 빨리 한번 가볼까요? 시원한 곳이 여기라고요? 오, 궁금한데요. 여기 어디야?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세시대처럼 잘 돼 있고 예쁜데 시원함을 찾으려면 꼭 여기를 와야 한다면서요? 네. 왜요? 더위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더위하면요? 뭐 몸보신 해야 되니까 뭐 삼계탕? 땡! 땡?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죠? 먼저 확인해보러 가실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여름에만 바로바로 빙수입니다. 같은 빙수라도 특별한 맛과 특별한 식감이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우유 베이스로 곱게 갈아낸 빙수, 멜론까지 푸짐하게 올리면 완성입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아니, 딱 보기에 굉장히 곱게 갈려져 있고 또 동글동글 귀여운 멜론과 멜론맛 아이스크림까지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너무 예쁜데 일반 빙수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빙수는 목화솜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화솜 같은 식감이라고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까지 더해진 멜론 빙수. 녹기 전에 빨리 먹어봐요. 왜 이 목화솜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한 입 딱 넣는데 입안 가득히 딱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딱 있고 그러면서 또 바로 달콤함을 딱 남기면서 한 번에 사르르 사라지는 그런 맛이 있네요. 맞습니다. 우유 얼음이 실처럼 가늘게 만들어지고 보기만 해도 포슬포슬 특별한 식감을 자아내는 부드러운 빙수가 탄생합니다. 이름도 이름하여 목화빙수. 다양한 맛으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네요. 어퍼. 이제 시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추워지는데. 그렇게 먹고 먹고 또 먹고 더위야 물렀거라 빙수로 혼쭐을 내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진짜 차가워요. 와, 전 여름하면 진짜 다른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시원함을 찾으려면 역시 빙수인 것 같아요. 빙수, 너가 더위 타파로 최고다. 더위, 빙수로 해결, 박파.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공포 체험이었으니. 민경 씨, 멀리 안 나갈게요.
시원한 시간 보내세요. 전 여기서 이번에 어떤 테마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름이니까 네. 방과후 13교시를 하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아, 저 방과후 13교시요? 공포요? 네. 저는 공포랑 안 맞아요. 공포만 해보면 오늘 무서워서 잠만 못 자지.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그래, 결심했어. 한번 탈출해보는 거야. 여름 더위 탈출하는 또 하나의 방법,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 체험인데요. 그런데 민경 씨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방과 후 벌어지는 미스테리, 뒤돌아보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싫어! 싫어! 야, 가도 되는 거 맞아요? 네네. 가는 거 맞아요? 힘으로 푸는 문제 없으니까 기기 파손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가지 마요! 지금 이 순간, 이 공기, 이 느낌 뭔지 몰라도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제 시간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벌써? 와, 뭐야, 너 몰라, 이래. 아, 뭐가 있구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야 하는 첫 번째 미션, 사물함에서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요. 민경 씨, 떨고 있나요? 어? 뭐였어? 어, 열렸다. 아, 이거구나.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오, 열렸다. 아, 이거 해야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왜 어두워? 어서 와. 나 혼자 심심했잖아. 도대체 방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교실 곳곳엔 소름 끼치는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있는 걸까요? 여기 또 어디야? 이거 뭐야? 힘으로 푸는 문제 없으니까 기기 파손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뭐야? 여는 거 맞아? 아닌가? 다 괜히 당겼나? 방과 후 교실을 탈출하는 방법,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데요. 민경 씨,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네요. 무엇보다 너무 무서워요. 뭐야? 알려줘요. 넣는 거 아니겠죠? 그럼 미션 하나 드릴게요. 네. 줄 매달했던 데에서 네. 노래 동요 하나. 그러면 힌트 얻게 해주시나요? 네. 진짜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탈출하지 못한 민경 씨. 소름 끼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가득 만들었다고 하네요. 문이 열렸나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여름에 정말 실내에서 뭔가 할 거를 찾거나 좀 더위를 타파하고 싶으시다면 가족이나 또 친구, 연인끼리 오셔도 정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썸 타는 사람들끼리 와도 아, 무서워서 엄마, 오빠! 이러면서 조금 더 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곳에서 아주 더위 타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골이 오싹한 여름의 맛, 소름 끼치는 공포의 맛, 여름 더위를 즐기는 우리들의 자세. 시원하고 오싹한 체험으로 더위에 맞서보세요. 기억에 남는 올해 여름, 불쾌지수는 날리고 행복지수만 남기자고요.
삼척시 대학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이곳에는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자는 뜻으로 이름 붙인 함성에는 삼척시민들이 직접 만든 갖가지 제품부터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생기 넘치는 거리지만 한때 낙후돼 찾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대학로. 대학로의 영광을 되찾은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곳은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삼척의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대학로도 이곳의 작품이랍니다. 대학로 길이가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인근 부분에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상당한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또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해서 새로운 시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주거 환경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정비가 돼서 18년도 당시에 여기 성내 지구 모습하고 현재 그 성내 지구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대학로는 삼척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랍니다. 공간에도 인생이 있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오래되기도 하고 오래된 공간들은 다시 또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전후가 많이 바뀐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오시면 일단 이 공간은 삼척시에 가장 먼저 생긴 도로였고요. 70년대, 80년대는 이곳이 팩션의 거리였어요. 예전엔 대학로 자리는 읍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에 맞게 지어진 이름 읍성쉼터. 이 읍성쉼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데요. 저는 타 지역에 사례관에 올 때마다 이 공간을 많이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의 모든 설계는 주민분들이 해주셨어요.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고 이 시계탑을 보시면 시계탑은 주민분들이 만남의 장소에 뭔가 시계탑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탑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 자체가 우리 삼척의 실제로 제일 오래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여기 집단으로 정착해 살던 지역이 여기였고 그 역사적으로도 행정의 이제 중심이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뭘 다 완전히 밀어내고 그 건물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 기존에 있던 도로, 그 뭐 인도나 뒷골목 이런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서 또 뭔가 또 새로운 현대적인 모습이 가미된 이런 복합적인 그 재생 사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패션에 관심 많은 젊은 청춘이라면 쉼없이 드나들던 삼척 대학로. 그 화려했던 시절의 중심에는 금성 양화점이 있었습니다. 삼척 멋쟁이라면 누구나 들러봤을 이곳이 세월이 흘러 지금은 기록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공간 안쪽은 이 어르신이 94세 어르신이 저 안쪽에서 구두를 만들고 본드를 붙이는 땜질방으로 방 조그만 쪽방이 두 개가 있었었는데 요 공간을 이렇게 바꿔서 저희 이 공간 안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보시면 이곳의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700걸레의 구두가 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다양한 마을 리빙 랩이라고 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거리답게 지나간 추억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추억이 남아있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을 거쳐 새롭게 만들어진 모습이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의 참여가 한몫했다는데요. 거리 한편에 놓인 화분도 주민들이 손수 준비하고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화분들은요, 여기 불법 주차하시는 차량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지라고 서로 의견을 서로 교류한 결과 끝에, 그러면 앞에 토분을 나서 주정차를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토분을 놓기 시작했고, 내 가게 앞에 있는 토분은 본인들이 관리하자라고 해서 보행자들이 걷기 좋은 네, 거리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 창업가를 육성하는 청년 창업 아카데미죠. 창업 준비부터 경영 실무까지 다양한 교육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창업의 꿈을 꾸고 막 첫걸음을 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상 멀리 나가야지만 이런 창업과 관련된 수업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집 앞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 창업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청년 창업가들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창업 모텔 모임이죠. 오래된 모텔을 리모델링해 사무실, 스튜디오, 전시실 등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지역에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한번 육성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배우고 또 일도 새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창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곳에 새내기 청년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영상 제작을 통한 광고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청년 기업 역시 삼척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충 보다가 설명 먼저 모아놨고 이게 전체거든. 네트워킹이나 커넥션 같은 경우가 생길 텐데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원금 받아서 활동하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싼 가격에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 준비해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걸 준비하고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죠. 타 지역 출신인 황정하 감독은 벌써부터 삼척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삼척에는 진짜 그 알려지지 않는 한국에조차도 모르는 이쁜 것들이나 작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가지고 이거를 한국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면은 이곳 솔직히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삼척.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